이거는 그럼 우리나라 악보 누가 만들었냐? 세종대왕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세종대왕이 만드는 악보예요. 그때는 이거가 악보예요. 이걸 가지고 길이를 보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보 이름이 뭐냐? 정간보예요. 악보 이름이 정간보예요. 근데 노래가락 장단은 내가 왜 여기다가 덩덩, 떡떡따를 왜 빨간 글씨를 했냐. 요거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요거는 안 해도 되는데, 요거를 이제 저는 이제 변형 장단인데, 요거를 종장에, 초장, 중장, 종장이라 그랬잖아요. 초장, 중장, 종장인데, 마지막 종장은 요게 어떻게 돼 있어? 떡! 그거는 종지형이라 그러죠. 쿵! 이거는 뭐야? 종지형이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진행형. 진행형이라서, 넉, 이렇게 마무리 짓는, 그거를 제가 마지막 종장에는, 그래서 요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안 써도 돼요. 이게 안 헤어진다. 그러면 그냥, 요게 덩따쿵따쿵따쿵덩따쿵쿵따쿵덩따쿵쿵따쿵덩따쿵쿵따쿵덩따쿵쿵따쿵 요걸로만 해도 돼요. 요걸로만 해도 되는데 요거를 마지막 종장에서만 넣으면 매듭 짓는 형이기 때문에 요거를 넣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근데 지금 우리 한 거는 몇 박자라 그랬어요? 아니 초장이 38855라 그랬잖아요. 이제 보통 우리 노래가락이 5885, 3885를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 한 거는 5박으로 돼 있어. 5박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박인데. 그러면 요거 두 박을 빼야 되겠죠. 요거 두 박을. 요 두 박자를 이제 빼면 돼요. 그러면 3박이 되죠. 하나, 둘, 셋. 3박자잖아요. 그냥 5885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5박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박. 하나, 둘, 셋, 넷, 다섯, 5박. 하나, 둘, 셋, 넷, 다섯, 5박. 그래서 5, 8, 8, 5, 5라 그래요. 6은 아니에요. 6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면 3으로 시작되는 거는 요 두 박자를 빼면 덩, 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세 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덩, 따, 덩, 따, 쿵, 따, 쿵 이렇게 되는 거야. 응? 덩따쿵따쿵따쿵덩따쿵따쿵덩따쿵쿵따쿵 요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덩따쿵 요거를 이제 익히셨으리라 생각하고 장구를 쳐볼게요. 덩따 지금은 이제 요거가 3박으로 시작하니까 요거를 빼는 거야. 여기는 여기 빼는 거예요. 여기 요렇게 빼요. 네, 충신은 그러면 요걸 다 넣어야 돼. 충신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자, 덩따 덩따 쿵따 쿵 덩따 쿵따 쿵 덩따 쿵쿵따 쿵.
예, 요렇게 해요. 그러면 아까 어그러 그러면 어그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세 박이에요. 어그러. 근데 그렇게 세 박인데 그러면 그렇다고 어그 여기를 어떻게 쳐? 그러니까 어그러 이렇게 치는 거죠. 어그러 이렇게. 자, 어그러 시작. 어그러. 예. 네, 그렇게. 아주 이거 저 노래가락 장단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뭐 기덕도 안 들어가지, 더러러도 안 들어가지, 더러러 안 돼가지고 힘드는 사람이 있잖아. 이거 노래가락 장단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그러함을 새겨 이렇게 쭉 나가볼게요. 시작. 어그러함을 새겨 도 중장에서는 여기 쿵이 들어가야 돼요. 중장은. 응? 아, 여기까지 괜히 지었네. 자, 금거북 시작. 금거북 자물쇠를 어슴히 숙이 채워놓고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빨간 거를 집어넣어서 해볼까요? 초장, 중장은 여기 요거대로 하고 종장은 요걸 집어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명천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거로다가 자, 어그러 시작. 어그러함을 새겨 또 이렇게 떡떡 이렇게 마무리. 예, 네. 마무리. 종장에는 그거야. 초장, 중장, 종장인데 초장, 중장은 요걸로 다 하고 종장만 여기 요걸로다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어그러 시작. 어그러함을 새겨 되시나요? 네. 예. 그러면 요거는 이제 3박으로 한 거야. 5박으로 시작하는 노래, 뭐, 충시는 다 아시죠? 충시는, 그거는 58855, 58855, 58855 예요. 충시는 만조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요거는 지금 아주 불규칙하게 38855, 58855, 마지막에 5855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불규칙하게 돼 있는데, 충시는 만조 정이요. 요거는 초장 5885, 중장 5885, 종장 5885로 돼 있어요. 그러면 초장, 중장은 요걸로 하고 종장은 요거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충시는 시작. 충시는 만조 정이요. 초장 열려는
무량수각도 요거 똑같아요. 지금 5885, 5885, 5886, 585예요. 그래서 한 박자를 더 치세요? 똑같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5885, 5885. 이제 무량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박자 더, 한 글씨 더 있다고 박자가 더 늘어나거나 이러진 않아요. 저 충신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저 노래 그 말 붙임새에 따라서 박자가 이렇게 되는데 충신은 이렇게 됐지만 무량수각은 무량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량의 덩에 무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보실래요? 자, 무량수각 시작. 무량수각 이불기도 한수강 전판다도 삼신산 불러타들 여기 여기 심어놓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뭐 아 노래 딱 아 요거는 3으로 시작하는구나. 요거는 5박으로 시작하는구나. 여기 한 8박이 빠졌네. 뭐 이렇게 8박이 빠지기도 하고 뭐 막 이게 아주 규칙적이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돼 있거든요.